하나님 아버지, 훈훈한 봄빛이 완연해지는 3월 둘째 주일, 복된 주의 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시고 통치자들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들을 통해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 나가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달 이상 계속된 여야의 혼탁한 진흙탕 싸움이 다 끝나게 하셨사오니 새로 선출된 지도자는 솔로몬 같은 리더십과 지혜로 양분된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로 상처들을 싸매주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여당과 야당이 서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한 나라로 이끌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국가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견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경제가 성장하되 이 나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선한 청지기 사상으로 바뀌어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음주, 무속, 자살, 이혼, 낙태, 저출산, 마약, 동성애, 이단, 사이비 종교를 추방하고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과 질서 있는 친절한 사회를 만들며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 문화가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정의, 자유, 평등의 법질서가 잘 지켜져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극단적 노사 갈등, 직장 파업이 사라지고 모든 직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직장 윤리로 산업 평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외교 정책으로 더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촌중앙교회 성도들이 먼저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대선 이후 분열된 민심을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손길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